열정과 실력은 기본, K-POP 사랑은 필수. 전 세계 K-POP 팬들 다 모였다. 2018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본선 무대에 서기 위한 고군분투 함께 만나보시죠. Crazy. 가장 먼저 도착한 곳, 정열과 낭만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흥이 넘치죠, 항상. 맞습니다. 예술가의 성지라고 불리는 나라답게 K-POP에 대한 열기도 아주 뜨겁다는데요. 예. I love K-pop. It's crazy, man. Recently, K-pop is a lot different from normal like pop that you hear in America. Think fashion, music videos, like the musicality itself. They're just really talented people.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예술과 낭만을 간직한 도시답게 곳곳에 음악이 빠지지 않습니다. 잘 어우러지는 게 낭만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광장 사람들 이목이 집중된 곳. 버스킹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음악가인 사하디 씨와 무용을 전공한 파블로 씨인데요. 화음이 아주 그냥 전문가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리에서 실력을 연마하는 이유. 바로 이번 페스티벌 스페인 예선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미 nombre es Adai López. Pues me dedico a diferentes, entre ellas actor, músico, cantante y compositor también, audiovisual, todo el tema de cámara, edición de vídeo, fotografía, un poco todo eso. Hola, me llamo Pablo Plaza, tengo 25 años y estudio canto y danza contemporánea aquí en Escuelas Oficiales en Madrid. 야, 이제 사는 아티스트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버스킹에 위기가 닥칩니다. 어머 어머, 경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단속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단속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건데요.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의 힘으로 웃어 넘깁니다. 아이고. No, de hecho así no me aburro tanto y me ve más gente. 긍정적이에요. 네. 아유, 계속 이동을 하려면 고단하시겠어요, 자리 잡는 것도요. 네, 그렇지만 팀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보는데요. 바로 시민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공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까요? 익숙한 멜로디, 바로 K-POP 공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시작됐어요. 노래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예선 지원 때 첨부한 영상인데요. 춤이면 춤, 한국어 발음까지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네요. 어우, 전문가답게 또 즐겁게 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말 하는 것도 신난다. 네. Yo llevo presentándome dos años antes al K-POP World Festival y este año ni siquiera tenía pensado presentarme y como una broma dijimos, bueno, pues nos presentamos cantando y bailando además, tal. Y al final pues se hizo de verdad. Pues se hizo. 2년간 탈락의 고배를 마셔가며 준비한 공연. 펜타곤의 빛나리라는 곡이죠. 잠시 감상해 볼까요? 이야, 이 분무가 신성치 같네요. 맞습니다. 다들 오래전부터 K-POP을 좋아해 왔기 때문인데요. Pues hace muchos años. O sea, yo tendría 14 o 15 años a partir de un dorama, pero cosas que ya casi ni recuerdo bien. Un dorama que salió, también me acuerdo de Don Mansinky, de escuchar a Super Junior. No les seguía, plan, porque tampoco tenía internet entonces y cosas así. Hace muchos años. 이 정도면 뭐 K-POP과 함께 자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좋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함이 감도는 나라 동남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라오스에도 대회 준비에 구슬땀 흘리는 참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는 또 경건해지네요, 마음이. 네, 그렇죠. 불교 국가인 라오스. 이른 아침부터 탁발하러 나온 스님들에게 시주하는 소녀들 혹시 보이시나요? 이 소녀들
응원이 필요한 소녀들이라고 하는데요. 오. 바로 라오스 예선 대회에 참가한 꾸에이홈과 친구들입니다. 그럼 꾸에이홈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꿈에 푹 빠져 있다는 이 소녀가 바로 꾸에이홈입니다. 아니. 꾸에이홈의 어머니가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신혼여행 사진, 가족 단체 사진. 그런데 그 사이에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돌 그룹 아닙니다. 역시 방탄소년단이 또 저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가족사진 틈에 당당히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의 사진. 이런 K-POP 사랑은 이 집안의 매력인데요. 바로 이분, 꾸에이홈의 이모가 K-POP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봉피 막 탑이 틸럼 톤 벙 한라 맨 근 제네레이션. 모녀의 봄을 대공개. 선수 K-POP 자료들을 모아 만든 스크랩북인데요. 방탄소년단 갓세븐의 귀한 사진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저게 봄을 1호예요. 얼마나 정성들을 만든 건데. 네, 맞습니다. 이 틈날 때마다 K-POP을 부르는 꾸에이홈. 얼마나 좋아하는지 키우는 반려견 이름마저 범상치 않다는데요. 아니, 강한 이름이 K-POP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꾸에이홈의 K-POP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죠. 이야, 정말 우리 K-POP 아이고 아픈 거 하네. 집에 반가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꾸에이홈과 친구들로 이뤄진 K-POP 댄스 팀 프리티걸입니다. 페스티벌 예선을 앞두고 맹 연습 중인데요. 아니, 보니까 어린 애들이잖아요. 근데 군무를 쳐요. 그렇게 다 같이 맞춰서. 미안합니다. 네. 다양한 안무로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뛰어난 소녀는 할아버지의 제일 가는 자랑이기도 한데요. 하나 간테님은 맨 기적감 콩콩라우 따라 대화 보면와 하우시 빠까리엣 보마이 빠까리엣 콩라우 한 ทางครอบครัวได้ติดตามพ่อแม่ได้ติดตามเราเราได้นักเรียนเก่งตลอด 2-3 ปีมาแล้ว 자랑스러울 만해요. 그죠? 네, 맞아요. 다재다능한 소녀입니다. มีใจว่าอีหยังก็ตอนย้ําเต้นเนาะมีใจว่าเขาจะได้ขึ้นไปสู้ในเวทีใหญ่จะได้ไปประเทศอื่นไปสู้เต้นให้คนในโลกเบิ่ง 자, 이번에 만나볼 곳은 2018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국제 예선에서 경쟁이 정말 치열했던 나라 중 하나인 바로 러시아인데요. 오, 러시아군요. 네. 시베리아의 파리라 불리는 도시 이르크츠크에서 열린 러시아 예선. 참가자들 열정이 벌써 뿜뿜 넘치는 것 같죠? 아,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유, 여기서 실력이 만만찮네요. 네. 그런데 이 참가자들의 열정 방식이나 관객들 참여도 대단한데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더 이상이 초과될 것 같아요. 네, 이곳에서는 시베리아 한국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같이 열려서 더 큰 관심을 받는 건데요. 우리 전통 식혜와 한과, 약과를 맛보는 러시아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조금 아쉽죠. 맛없을 수가 없는 음식입니다. 고운 빛깔의 한복도 인기 최고입니다. 이런 체험도 빼놓을 수 없죠, 또. 맞습니다. 예선 경연이 치러지기 직전 관중석이 점점 가득 차는데요. 무대 뒤편 참가자들에겐 가장 긴장되는 시간. 한국행 본선 티켓을 따내기 위해 막바지 연습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아우, 얼마나 떨릴까요? 영상을 보면 저도 이렇게 떨리는데. 실력파 러시아 팀 루미너스의 무대. 이분들은 비주얼도 눈이 눈들어가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러게요. 이 원곡을 부른 블랙핑크 못지않은 실력에 관객들 시선도 절로 모입니다. 실제 아이돌 같은 실력파 팀 이번엔 태국 예선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와, 카리스마가 뭐 아이돌 못지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 K-BOY라는 태국 팀인데요. 절도 있는 근무로 관객들 마음 순식간에 홀려버립니다. 아유, 뭐 진짜 가슴한 것 같아요. 환호 소리가 만만치 않네요. 오늘 하필 그럼 다시 스페인으로 이 스페인 참가자들도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까 그 팀인가요? 이 팀 언제나 유쾌합니다. 맞아요. 드디어 3년 만에 서게 된 꿈의 무대.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는 팀명. 4S2K 이름 아래 하나가 됐는데요. 수도 없이 연습한 이 노래, 빛나리. 자, 잘 돼야 될 텐데. 연습을 열심히 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요. 아마도 그 열정이 관객들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까지 얻게 됐는데요. 무려 보컬 부문 2위.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르지만 K-POP 단 하나만으로 모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K-POP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뜨겁게 열정을 불태운 모든 예선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